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6일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키스톤 송유관 건설 사업을 불허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송유관 사업이 국익과 환경 문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송유관을 건설하지 않는 것이 의미 있고 장기적인 미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트랜스캐나다는 미국 정부의 다음 대통령 취임 때까지 사업 검토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키스톤 송유관 사업은 캐나다에서 미 남부 텍사스주까지 1800m 길이의 송유관을 건설해 하루 83만 배럴의 석유를 운반하려는 계획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자국 항공사들의 이집트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국가의 테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알렉산드로 보루트니코프 연방보안국 국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이집트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귀국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러시아 여객기가 극단주의 순위파 무장세력 ISR의 폭탄 테러에 의해 추락했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에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문제의 여객기가 폭탄 테러에 의해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여객기는 지난달 31일 이집트의 샤롬 엘 셰이크를 이용해 러시아로 향하던 중 시나이 반도에 추락해 탑승자 224명 전원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이 자국 해군기지의 일본 자위대 함정에 기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다카나니겐 일본 방위상은 6일 풍광 타잉 베트남 국방장관을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베트남 중부 깜나임만 해군기지에 들려 물자 조달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깜나임만 해군기지는 중국과 베트남이 영웅권 다툼을 벌이는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46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또 일본과 베트남은 처음으로 합동 해상훈련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가 남중국해 분쟁해역 순찰 활동에 나설 경우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베트남의 이 같은 군사협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 기업 두 곳과 레바논 업체 한 곳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로부터 무인기 제작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지난 2004년 이란에서 처음 무인기를 도입한 이래 이스라엘에 정기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에는 이스라엘 디모나에 있는 핵시설을 무인기로 정찰하기도 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와 함께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며 반군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원격 조종 무인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애덤 수빈 국장은 헤즈볼라는 위험한 테러 조직이라며 미국은 헤즈볼라에 대한 자금 흐름을 최대한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와 함께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무기용 전자부품을 입수한 또 다른 중국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7년 만에 최저치인 5%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10월 실업률은 5%로 전달보다 1%포인트 더 떨어져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전문직과 보건, 소매, 식품, 건설 분야에서 강세를 나타내 열세인 제조업 분야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신규 일자리 27만 천 개는 당초 시장 분석가들이 예측한 17만 개를 크게 웃돈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계획이 힘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한국 국민 3명에 대한 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를 이틀 만에 철회했습니다. 개성공단 관련 모든 문제들은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한국 정부가 8.25 남북 합의 이후 당국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을 북한에 세 차례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쩍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세를 희석시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에서는 1.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한국 국민 2명에 대한 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를 이틀 만에 철회했습니다. 북한은 출입 제한 조치를 철회한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5일 오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공식 입장으로 한국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 2명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해왔습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북측 총국이래는 반대하고 한국 정부만 대변하고 있다는 이유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방북 불허 조치를 취한 지 이틀 만입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개성공단 관련 모든 문제들은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두 사람에 대한 출입 제한을 통보할 때와 마찬가지로 출입 제한을 철회한 배경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출입 제한 조치가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현안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정에 정통한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이 출입 제한 조치를 통보해온 최상철 부위원장의 경우 최근 토지 사용료 문제를 두고 북측 총국과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안다며 일종의 항의의 표현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출신인 최 부위원장은 남북회담에 정통한 인사로 개성공단 관리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임금과 세금 등 개성공단 현안에 대한 북한과 협의에 관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틀 만에 최 부위원장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를 철회한 것은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고 관리위원회와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출입 제한 철회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8.25 합의 이후 조성된 남북 간 대화 흐름을 깨뜨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2004년 공단 조성 당시 10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토지 사용료를 북측에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당국은 조만간 토지 사용료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토지 사용료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북한과 입주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토지 사용료를 가능한 한 줄이려는 한국 측과의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북측은 현재 분양가의 5에서 10%를 토지 사용료로 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입주기업들은 분양가의 1%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북한이 처음에 분양가의 10%를 요구했지만 이는 너무나 부당한 액수라며 입주기업들은 한국의 토지 재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남북은 토지 사용료 문제와 별도로 올해 2월부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6개월간 갈등을 겪다 지난 8월 최저임금 5% 인상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한편 방북 제한 조치가 철회된 최 부위원장과 관리위원회 직원 한 명은 오는 9일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8.25 합의 이후 당국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을 세 차례 제안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21일 홍영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비서에게 통지문을 보내 당국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틀 뒤 전단 살포와 북한 인권법 제정 논의 등을 거론하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같은 달 24일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도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려 했지만 북한은 수령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북은 지난 8월 25일 고위급 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와 민간 교류 활성화 그리고 당국 회담에 조속한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대일 외교 현안으로 부쩍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세를 희석시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5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제가 한반도 강점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감행한 극악한 인권유린 범죄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특히 최근 한일 정상이 이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이런 범죄 행위는 특정 피해자하고만 얼렁뚱땅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며 북한도 포함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일본이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이런 입장 표명은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에서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에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그동안 한일 간 현안이 됐을 때 간헐적으로 입장을 밝힌 정도였지만 이번에 외무성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온 일본을 압박하려는 전술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를 희석시키면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를 보여지고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한일 간의 와해 더 나아가서 그 위안부 부과를 통해 가지고 남북 공조에 의해서 일본을 압박하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이런 공세적 태도는 특히 최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즈음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정상회담 당일인 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본이 지난날 수많은 여성을 성노예로 끌고 간 범죄에 대해 사과는 고사하고 사실을 덮으려고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조선중앙통신은 유엔 주재 일본 외교관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도전해 이미 정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며 일본이 과거 청산을 회피하는 한 국제사회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북한의 위안부 문제 제기가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국민들의 반일 정서를 이용해 박근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자는 합의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의구심을 최대한 활용해 남남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라는 설명입니다. 만약에 이게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결국 이제 박근혜 정부의 잘못으로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 비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국내적 여론이 형성되어질 수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격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 갑자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제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지. 현재 북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얼마나 생존해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선 지난 2005년 당시 83살의 박영심 할머니가 일본의 자유기고가를 통해 17살 때 중국 난징의 금수로 위안소로 끌려가 약 3년간 하루에 30여 명의 일본군들로부터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에도 상당수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영남 쪽에서 부녀자가 많이 끌려간 점으로 미루어 한국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200여 명이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돼 있고 이 가운데 47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세계에서 46번째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한 잡지의 분석인데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세 번째로 꼽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올해 세계에서 46번째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포브스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녹슬어가는 은둔의 왕국에서 이론상 2,500만 국민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이 군부 지도자들과 권력을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잡지는 확실한 것은 김정은이 무력을 앞세워 위협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이라며 지난 9월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정되는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해에는 49위, 2013년에는 46위, 2012년에는 44위에 꼽혔습니다. 이 잡지가 선정한 2015년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74명은 경제 자원과 권력의 범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수 등을 고려해 이루어졌다고 포브스 측은 밝혔습니다. 올해 32살인 김 제1위원장은 선정된 74명 가운데 두 번째로 젊었고 가장 어린 인물은 31살로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 창업주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년 연속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올랐습니다. 이 잡지는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도 책임을 면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며 그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치러 국제적인 제재를 받았음에도 지난 6월 지지율이 사상 최고인 89%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위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로 지난해 5위에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포브스는 메르켈 총리가 시리아 난민 사태와 그리스 경제 위기 대응에서 단호한 행동을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떨어진 3위에 선정됐습니다. 포브스는 경제, 문화, 외교, 기술, 군사 분야에서 미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 개인은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들면서 영향력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위는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 5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꼽혔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3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40위,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4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45위에 선정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정책이 기존의 일회성 지원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 방식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어제 한국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특강에서 대북 지원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에 따라 표현도 지원이 아닌 협력으로 바꾸고 있다며 개발협력과 같은 개념으로 북한 주민들을 보다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그 예로 쌀이나 비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신 마을 단위로 비닐하우스 경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식량과 위생,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녹화 사업 등을 들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원칙을 지키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미중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원칙을 지키려는 미군의 움직임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며 미중 간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5일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남중국해에 있는 미 항공모함 티어도어 루즈벨트 호를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의 이런 이례적인 움직임은 지난주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가 중국 인공섬의 시비에리 안쪽 수역에 처음 진입하면서 미중 사이의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이뤄진 겁니다. 카터 장관은 이번 방문이 지역 안정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세력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항행의 자유를 구실로 남중국해 군사화를 강화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에 반대한다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길이 3,000km, 너비 1,000km에 달하는 남중국해는 전 세계 해상 교역량의 30%가 지나는 요충 지역입니다. 게다가 풍부한 지하 자원까지 매장돼 있어 영내 국가들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주변국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 매립 공사를 강행하며 인공섬 조성을 계속하자 미국이 최근 대응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어떤 나라도 힘으로 일방적인 행사를 해서는 안 되며 모든 분쟁은 국제법 준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지난 2일 워싱턴에서의 연설에서 미국은 항행 자유의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will uphold the principle of freedom of navigation. 로즈 부보좌관은 남중국해엔 미국의 이익이 있다며 항행의 자유 보장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이 지역에서 추가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지적하는 항행의 자유 원칙은 중국이 비준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자연섬의 12해리 안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산호초나 이런 곳에 인위적으로 만든 시설에 대해서는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 5월부터 베트남과 가까운 스프레틀리 섬의 여러 산호초에 매립공사로 인공섬을 만들고 비행기 활주로와 일부 군사시설까지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은 이미 1947년 지도에 중국 영토란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트남과 필리핀 등 주변국들은 1940년대 이전엔 중국이 이 지역의 영유권을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며 중국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17세기부터 스프레틀리 섬을 지배해왔다며 이를 증명하는 역사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미국이 최근 항행의 자유 원칙을 행동으로 옮기는 배경엔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so that you have a code of conduct between China and the ASEAN Southeast Asian countries to avoid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간의 긴장 고조를 피하고 영유권 분쟁을 다자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미국 외교협회의 셀라 스미스 선임 연구원은 VOA에 중국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분쟁 도서 지역을 점령하고 군사력을 남중국해뿐 아니라 동중국해, 인도양, 서태평양까지 힘으로 넓히겠다는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항행의 자유 원칙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미 해군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영유권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나라들의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 활동을 해왔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해양법 전문가인 존 올리버 미 조지타운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VOA에 과거 냉전 시절 미 해군은 소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흑해에 군함 두 척을 보내 분쟁의 해법을 찾은 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ou may remember that in February 1988, the United States sent two ships. 1988년 미 해군은 소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함 두 척을 소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에 보내 항행의 자유에 대한 시위를 했고 결국 이듬해 항행의 권리를 보장하는 잭슨 홀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올리버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최근 미군의 남중국해 움직임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y're overreacting. I think they should treat foreign warships the way 지난 8월 말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 변화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알래스카를 방문했을 때 중국 해군 함정 5척이 알래스카에서 가까운 베링해에서 작전 활동을 펼쳤지만
미국은 별다른 경고 없이 조용히 넘어갔다는 겁니다. 올리버 교수는 이는 미국이 국제법상 중국 함정들의 항로를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미 이지스 구축함의 움직임에 대해 도발이라고 주장하는 건 과도한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리버 교수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중국의 일방적 태도로 볼 때 과거 미국과 소련이 합의했던 방식이나 국제재판소를 통해 해결하는 길이 가장 빠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군의 지속적인 남중국해 작전으로 인한 미중 충돌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고위급 대화 채널이 계속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미국 외교협회 시엘라 스미스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관계자들이 남중국해에서 미군이 작전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so. In fact, I was just in Beijing last weekend with conversations with Chinese and Japanese. 스미스 연구원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미중 간에 당장 해법이 찾아질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양국 고위급 대화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하와이의 민간단체인 동서연구소의 데니엘 로이 안보담당 연구원은 VOA에 미중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미국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평소처럼 서로 오가며 대화로 긴장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우발적 사고를 막기 위해 서로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탈북 학생들이 독일 통일 25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공연을 독일 현지에서 펼칠 예정입니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센넷학교 박상영 대표를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센넷학교 어떤 학교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센넷학교는 2004년도에 그 통일부 산하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해서요. 지금 남한에 와 있는 10대, 20대 탈북 청소년들의 문화 적응과 현실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진로 교육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주로 가르치는 과목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그 남한과 북한의 그 뭐 사회 문화 모든 그 시스템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교육도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남한의 이 탈북 청소년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짧은 시간 내에 공부하고 또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정보 사회에 이 아이들이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라든지 그 외 정보에 관련된 교육을 겸용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이들이 곧 우리 남한 사회에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진로와 그다음에 직업을 위해서 예비 교육들 이런 교육들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이름이 특이한데요. 셋넷 학교 하니까 이 숫자 셋넷을 얘기하는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통일부 산하의 정착 지원 기구인 하나원 내에 임시 학교가 3개월 임시 학교가 하나둘 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둘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기초적인 공부를 하고 나오는데 3개월은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남한 사회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검다리 학교처럼 하나둘 셋넷 해서 이 아이들이 좀 자신감도 갖고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학교 이름을 셋넷이라고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셋넷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학생들이 독일에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어떤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셋넷 학교에서는 2007년부터 지금 매년 창작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탈북 청소년들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왜 탈북했는지, 또 탈북하면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남한에 와서는 어떤 것들이 힘들었는지, 이 아이들이 꾸는 꿈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창작으로 엮어서 한국 내에서 전국을 돌면서 이 피스 투어를 매년 실시했습니다. 네. 그러던 중 제가 그 2010년도에 독일에 가서
이러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활동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통일 그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드레스덴 주 정부에서 초청을 하게 된 겁니다. 아, 네. 그런데 공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번에는 주제 자체는 하나를 위한 이중주 듀엣 포 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렇게 평화롭게 통일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다름과 차이들을 좀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이라는 언어의 차이 또 문화와 역사의 차이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서기 위해서 넘버벌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어서 무언극으로 70분간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공연을 하게 된 그 특별한 계기라고 할까요? 목적 뭐 이런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가장 큰 것은 남한과 북한의 통일 문제가 비단 한반도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한반도가 평화롭게 통일이 되는 과제는 가깝게는 이 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아시아의 평화가 유럽과 세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요하다는 점을 독일의 지금 중심부인 베를린과 드레스덴 지역에서 공연을 통해서 알리게 된다는 그리고 또 그 메시지를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남한과 북한의 젊은이들이 직접 몸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과 계기가 있겠습니다. 이 공연을 여러 차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며칠간 예. 모두 몇 번의 공연을 하는지요? 예,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드레스덴에 들어간 드레스덴은 이제 구 동독 시절 동독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저희가 이제 두 번의 공연을 청소년들을 독일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을 두 번을 하고 또 두 번에는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를린으로 이동을 해서 베를린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베를린의 청소년들과 시민들 그리고 또 거기 한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두 번을 하고요. 또 특별히 베를린에서는 베를린 장벽 이렇게 분단의 상징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가서 거기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직접 한반도의 평화 통일 메시지를 독일 시민들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여러 명이 가게 될 것 같군요. 몇 명이나 가게 됩니까? 저희 남한과 북한의 학생들 7명을 포함해서 스태프 총 12명이 이번에 가서 2주간의 공식 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요즘 이 공연 준비에 아주 여념이 없다는데요. 학생들의 그 열성이라고 할까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일단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통일을 주제로 한 공연을 준비한 것도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러한 공연을 준비해서 또 그것도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멀리 유럽 그리고 또 분단을 경험했던 독일에 가서 공연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또 하나의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남한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에 지금 적을 두고 있는 연령층의 학생들이고요. 네. 이번에 참여하는 이제 셋넷 학교에 소속된 탈북 청소년들은 20대의 약간 젊은이들입니다. 네. 이제 보통 탈북하는 과정에서 10대 탈북하고 한 7, 8년 이상은 탈북을 통해서 남한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공부할 것들은 중고등학교 연령층에 있어서 그렇게 결합이 됐습니다. 네. 이번 공연을 통해서 공연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한국에 정착한 탈북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제가 그 셋넷 학교를 이렇게 쭉 운영해 오면서 지난 15년 동안 탈북 청소년들을 계속 지켜봐 오면서 꼭 이번 공연을 통해서 바람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는 탈북 청소년들도 이제 남한에 와서 꼭 이렇게 뭐를 지원의 대상이로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체적으로 시시각각 가까운 미래로 다가오는 통일 내 어떤 파트너,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인식 전환이 이번 공연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통일의 역사를 일구는 하나의 파트너다 하는 것들을 좀 인식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펼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박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탈북청소년대안학교인 센넷학교 박상영 대표와 탈북청소년들이 독일에서 펼칠 한반도 평화통일기원 공연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의 노시찬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백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여객기가 폭탄에 의해서 추락했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항공사의 이집트 운항을 전면 중단시켰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이 일본 자위대 함정의 기항을 처음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러시아 여객기 추락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폭탄에 의한 추락 가능성을 언급했군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5일 미국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언급입니다. 뭐 그동안 폭탄, 밤 뭐 이런 단어를 쓰기를 굉장히 꺼리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직 추락사고 원인에 대해서 공식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그 전제하에 러시아 여객기에 폭탄이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따라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락한 여객기는 지난달 31일 이집트 휴양지 샬름 엘셰이크를 출발해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륙한 지 20여 분 만에 이집트 시나이반도 북부에서 추락을 했고요. 탑승자 224명이 모두 사망한 러시아 사상 최악의 항공 참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자, 폭탄 테러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단정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락 원인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미국의 수사관들과 또 정보 당국 역시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폭탄이 여객기에 실렸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거듭 밝혔는데요.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경우에는 폭탄에 의한 추락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둔 듯한 발언을 앞서서 했는데요. 러시아 여객기가 폭탄에 의해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크다고 얘기를 했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자국 항공사의 이집트 운항을 전면 중단시켰군요. 네, 그런 지시를 6일 내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테러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집트를 오가는 모든 러시아 여객기의 운항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 크렘린궁이 밝혔죠. 네, 자, 러시아 정보기관의 건의에 따른 조치라고요. 예,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이는 이집트와의 항공 운항을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 국장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합니다. 앞서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장은 여객기 사고 원인에 대한 전적으로 객관적이고 또 확인된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사고 원인 규명을 하기 전까지는 러시아 항공사들의 이집트 운항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와 함께 푸틴 대통령이 현재 이집트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귀국도 추진하라고 함께 지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공보 비서를 통해서 이날 푸틴 대통령이 회의에서 이집트에 머무는 러시아인들의 귀국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에는 러시아인 관광객 약 4만 5천 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당히 많죠. 예.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관광청은 러시아 관광객들 가운데 40%는 시나이반도
샤름 엘셰이크에 그리고 나머지 60%는 이집트 후르가다에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지 않다면 이런 언급들이 연속해서 나오기가 어려울 텐데 예. 자, 이렇게 된다면 폭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내에 몰래 반입된 폭탄으로 인해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 정황 또 앞서 전해드린 미국과 영국 정상들의 발언 내용을 종합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폭탄 테러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집트와 러시아 그리고 유럽 수사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공식 발표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백성원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베트남이 자국 해군기지에 일본 자위대 함정의 기항을 처음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요? 예, 베트남에서는 6일 풍광 타잉 베트남 국방장관과 또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양국이 군사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요. 베트남이 깜라인만 해군기지에 일본 함정의 기항을 허용하면서 일본 자위대 함정은 연료보급 등을 이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활동 반경이 남중국해로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예. 자, 깜라인만 기지는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예, 베트남 동남부에서 남중국해를 면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죠. 스프레틀리 군도. 이곳에서 한 450km 정도, 또 파라셀 군도에서는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죠. 베트남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군사시설인데요. 과거에 미군이 사용했던 비행장도 현재 있습니다. 네. 베트남은 러시아제 잠수함을 이 기지에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베트남이 깜라인만 기지에 외국 군함의 기항을 허용하는 일은 상당히 드문데요. 그만큼 지금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네. 자,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에 관련해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으면서 과거에 적이었죠. 미국과도 군사협력을 확대했는데 예. 일본과도 협력을 확대하는 모양새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양국이 합의한 군사협력을 보면 첫 해상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하고요. 또 군사장비 개발을 위한 협력 가능성까지 모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런 결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중국과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남중국해 문제가 논의됐겠죠. 예, 물론입니다. 응웬 부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시 주석에게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말고 평화를 유지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베트남 정부가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서 해상 분쟁을 잘 억제하고 관리해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 정부 시 주석의 이번 베트남 방문과 관련해서 남중국해 문제와 같은 갈등 요소보다 양국 협력 관계 발전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시 주석은 이번 방문이 양국의 전통적인 우정을 공고히 하고 또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해서 베트남에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양측은 이번에 사회기반 시설 건설을 비롯해서 교통과 관광, 철도, 에너지와 같은 여러 분야의 협력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이 앞으로 5년 동안 베트남의 학교, 또 병원, 이런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1억 6천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네. 또 베트남 동북부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는 3억 달러, 하노이 도시철도 건설에는 2억 5천만 달러를 낮은 이자율의 차관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긴 하지만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대응해서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넓히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육상과 해상에서의 신 실크로드 건설 사업을 위해서도 지금 베트남과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이 분단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연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네. 어떻게 준비가 잘 돼가고 있나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잉주 타이완 총통과의 역사적인 양안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6일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했다. 이런 그 싱가포르 언론이 보도를 했죠. 예. 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싱가포르 대통령과 먼저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서 타이완의 마잉주 총통을 만나는 거죠. 예, 그런 수순입니다. 올해는 중국과 싱가포르가 수교를 맺은 지 2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따라서 시진핑 주석은 먼저 싱가포르의 토니 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다음 날 7일 타이완 마잉주 총통과 정상회담을 갖는 그런 순서입니다. 예. 자, 중국과 타이완의 정상회담 66년 만에 이루어지는데 어떤 문제를 논의할까요? 예. 뭐 역사적인 만남인데 두 정상은 싱가포르 시내에 있는 샹그릴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의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측 간 정상회담 정례화 그리고 타이완의 유엔 재가의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다. 이런 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주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더 나왔는데 마잉주 총통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위해서 특별한 술을 준비해 간다고요? 예. 그거는 홍콩 언론이 7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마잉주 총통이 시진핑 주석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위해서 술이죠. 황주 8병을 비행기에 싣고 싱가포르로 간다고 합니다. 네. 황주는 중국 저장성의 유명한 술인 소홍주의 일종인데 마 총통은 자신의 총통 집무실에서 귀빈을 접대할 때면 항상 이 술을 꺼내놓는다고 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동유럽 루마니아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루마니아의 유흥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수십 명이 사망한 참사가 있었는데 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뭐 상당히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급기야 지난 4일에는 빅토르 폰타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사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화재 사건이 루마니아 사회에 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예. 자, 어떻게 화재가 일어났길래 총리가 사퇴를 결정했죠? 예. 다시 한번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지난달 30일 루마니아 수도 부크레슈티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화재입니다. 이곳은 지하 구두 공장을 개조한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예. 당시에 뭐 아주 강렬한 헤비메탈 록 음악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객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폭죽을 터뜨렸는데 여기에 이제 불이 붙고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졌습니다. 이 결과로 32명이 사망하고 180명이 넘게 다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데는 당국의 관리 소홀도 원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로 번진 겁니다. 그렇군요. 시위가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됐다고요? 네, 4만 명 넘게 모였습니다. 네. 특히 화재 발생 초기에 당국이 관리 부재의 책임을 숨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화재 당시 유흥업소에는 수용 기준보다 많은 400명이 있었고 또 법적으로 금지된 폭죽 역시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고 당시에 하나뿐인 출구로 몰리면서 인명피해가 당연히 더 컸고요. 경찰은 업주 3명을 살인 혐의로 구속하긴 했지만 시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폰타 총리가 시민들의 분노가 정당하다 이런 의사를 밝히면서 또 사퇴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앞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리고 탈세 등의 의혹을 받아왔었는데 이번 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한편 부쿠레슈티 시장도 물러나기로 했고요. 네, 폰타 총리는 이번 화재 사건만으로 물러난 것은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총리 사퇴 이후에도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등에는 지금 이번 기회에 루마니아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이오한네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과도정부 구성을 지시를 하고 또 신임 총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백성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먼바다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1.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전지역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2도, 남포 최저 8도에서 최고 12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8도, 강계 최저 3도에서 최고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해주 최저 11도, 최고 14도, 개성 최저 10도, 최고 1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양강도, 강원도도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흥 최저기온은 3도, 최고 7도, 장진 최저 영하 5도, 최고 0도, 해산 최저 0도, 최고 2도, 원산 최저 7도, 최고 9도, 청진 최저기온은 0도, 최고 4도, 선봉 최저 3도, 최고 6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도 전 해상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4미터로 역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먼바다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1.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1월 7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6일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키스톤 송유관 건설 사업을 불허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송유관 사업이 국익과 환경 문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송유관을 건설하지 않는 것이 의미 있고 장기적인 미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스톤 송유관 사업은 캐나다에서 미 남부 텍사스주까지 1800km 길이의 송유관을 건설해 하루 83만 배럴의 석유를 운반하려는 계획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자국 항공사들의 이집트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가 반테러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알렉산드로 포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 국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이집트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귀국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 여객기가 극단주의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폭탄 테러에 의해 추락했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에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문제의 여객기가 폭탄 테러에 의해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여객기는 지난달 31일 이집트의 샤롬 엘 쉐이크를 이륙해 러시아로 향하던 중 시나이 반도에 추락해 탑승자 224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베트남이 자국 해군기지에 일본 자위대 함정의 기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을 방문한 나카다니 겐 일본 방위상은 6일 풍광 타잉 베트남 국방장관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 함정이 베트남 중부 감나인만 해군기지에 들러 물자 조달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나인만 해군기지는 중국과 베트남이 영호권 다툼을 벌이는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46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또 일본과 베트남은 처음으로 합동해상훈련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가 남중국해 순찰을 활동에 나설 경우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 기업 두 곳과 레바논 업체 한 곳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레바논 무장전파 헤즈볼라로부터 무인기 제작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지난 2004년 이란에서 처음 무인기를 도입한 이래 이스라엘에 정기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또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며 반군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원격 조종 무인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애덤 수빈 국장은 헤즈볼라는 위험한 테러 조직이라며 미국은 헤즈볼라에 대한 자금 흐름을 최대한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7년 만에 최저치인 5%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10월 실업률은 5%로 전달에 비해 1%포인트 더 떨어져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전문직과 보건, 소매, 식품, 건설 분야에서 강세를 나타내 열세인 제조업 분야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신규 일자리 27만 천 개는 당초 시장 분석가들이 예측한 17만 개를 크게 웃돈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계획이 힘을 받게 됐습니다. 연준은 그동안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고용 증가와 물가 안정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 미얀마에서 오는 8일 지난 2011년 민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의회 상원 498개 의석을 놓고 5년 임기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6천여 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총 91개 정당이 등록한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은 현 집권당인 통합단결발전당과 제1야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 중 어느 쪽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지 여부입니다. 테인세인 대통령이 이끄는 통합단결발전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이점과 군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고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